이번 시간은 기출문제 따라하기의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을 같이 실습하기 위해서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분석 작업에서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좀 쉬울 수 있지만 정확하게 작업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시나리오를 작성하실 때 문제에서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름 정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첫 번째 시 13세를 선택하시고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상자 클릭하신 다음에 할인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신 다음 엔터 누르시고요. 같은 방법으로요. 이 11세를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 가셔서 실, 판매, 금액,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음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C13세를 선택하시고요. 우리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 안에 가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다음 시나리오 관리자 클릭합니다.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추가 버튼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할인율 증가라고 입력하시고요. 값이 바뀌는 셀은 C13셀이라고 선택을 처음에 하셨기 때문에 깜빡깜빡 하실 거고요. 만약에 선택을 안 하셨다면 클릭하셔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할인율은 30%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0.3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입력하신 다음에 추가 한번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할인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요. 변경 셀은 동일하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0.1 또는 10%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두 개에 대한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고요. 두 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요약을 클릭하시고요. 어떤 결과값의 변화를 보고자 하냐. 이 11셀에 있는 실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도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트의 위치를 옮기실 필요는 없고요. 간혹 뒤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다면 드래그 하셔서 시트 위치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가도록 하겠고요. 데이터 통합을 이용하셔서요. 표 1에 있는 데이터와 표 2에 있는 데이터, 표 3에 있는 데이터를 표 4에다가 하나의 데이터로 통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제에서는 1사분기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위치 F2부터 H9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가시면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합계를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함수는 합계 선택하시고요. 참조에 오셔서 표 1의 데이터 B2부터 D6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같은 방법으로요. B9부터 D13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세 번째, B16부터 D20까지 선택하시고 추가하시고요. 세 개의 데이터를 합쳐서 합계를 표시할 때 범위 지정한 첫 번째 행의 데이터와 왼쪽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시나리오 10점, 그 다음 데이터 통합 10점에서 20점 문제이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매크로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은 각각에 대한 점수, 부분 점수가 있고요. 첫 번째 매크로 문제, 총 급여액을 생성하는 문제입니다. 비어있는 셀, 매크로를 기록하시기 전에 항상 데이터 영역 밖에 비어있는 셀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가시면 돼요. 혹시 화면에 개발 도구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요. 오피스 단추에 가셔서 엑셀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기본 설정에 가셔서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은 총 급여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총 급여액을 구해서 표시할 위치가 F4셀입니다. F4셀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그다음 equal 기본급 2, 4 곱하기 비율 D4 더하기 다시 한번 기본급을 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돼요. 수식을 다 복사하셨다면 총 급여액에 대한 값을 구하는 매크로 작업을 끝내셨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누르시면 현재 기록하고 있던 매크로 기록은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의 내용은 현재 기록하셨던 총 급여액을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라고 했습니다.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십자형은 기본 도형 안에 두 번째 줄의 끝에서 세 번째 보이시면 십자형이라고 보이실 거고요. 클릭하신 다음 위치에 오셔서 H3부터 3, 4, 5 영역으로 드래그합니다. 아, H부터 I까지네요. 그래서 H3부터 I5 영역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는 총 급여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도형의 경계 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가셔서요. 아까 기록하셨던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총 급여액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총 급여액 값을 지우고요. 도형을 클릭하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매크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기록을 하시기 전에 항상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갑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A3부터 F3까지만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홈탭에 가셔서 글꼴 색깔은 파랑입니다. 파랑 색깔 선택하시고요. 배경 색깔, 채우기 색에 가셔서 노랑을 선택합니다. 네, 서식 작업을 다 하셨고요. 개발 도구 탭에 오셔서 기록 중지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다음은 같은 방법으로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 하나를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에 도형 가셔서 사각형에 보시면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H7 영역에 해당한 위치를 시작점으로 해서요. I9까지 드래그합니다. 그다음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의 경계 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그다음 서식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문제는 간혹 범위를 지정해서 직접 차트를 만드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작성된 차트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고요. 차트에서요, 빨간색 계열에 해당한 지원 인원에 대한 계열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빨간색 막대 선택하시고요. 키보드에 딜리트 누르시면 삭제할 수 있으실 거고요. 다음은 모집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파란색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꺾은 선형 네 번째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하셔서요. 문제에서 보조축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계열 옵션에서 보조축 선택하시고 닫기. 다음 세 번째는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가시면 차트 도구가 있고요.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레이블에 가시면 차트 제목이 있고요. 차트 위를 선택합니다. 그다음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교육대 정시 지원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다음 제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글꼴, 굴림체로 바꿉니다. 굴림체 찾으시고요. 그 다음, 크기는 16입니다. 글꼴 크기 16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 굵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굵게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네 번째, 기본 세로축. 왼쪽에 있는 게 기본 세로축이고요. 기본 세로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갑니다. 주 단위를 0.7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네,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보조 세로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갑니다. 그 다음 주 단위를 1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닫기 클릭합니다. 다섯 번째, 범례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꼴을 바탕체로 바꿔주시고요. 글꼴 바탕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크기는 12를 선택하시고요. 위치는 위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요. 범례라고 있으시고요. 위치를 위쪽에다가 표시하겠다라고 위쪽에 범례 표시 선택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범례 작업까지 하셨고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업하셨던 작업이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다섯 문항이죠.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2, 5, 10점입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따라하기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